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 그 스님을, 니준 스님 모시고 왔어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저 여기 소문을 듣는데, 이 스님 모시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 그럼요, 그럼 가능하세요. 아니, 부사님, 부사님,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했... 제가 좀 소문 듣고. 아니, 저 아, 이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아! 아니, 오늘 그 우리 보살님이 저한테 좀 보자고 해서 제가 여기 왔는데 뭐 어디를 같이 갈 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 오늘 어디를 가려고 저한테 이렇게 좀 급하게 오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그럼 보살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유. 아유, 민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보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서 만나네요. 예, 아니 오늘 어디를 가려고 또 이렇게 저를 이쪽으로 오라고 한 겁니까? 아, 여기 좀 가볼 데가 있어서 그래요. 어디요? 그냥 가보시면 알아. 아니, 따라 가보시면. 꼭 제가 같이 가야 됩니까, 보살님? 네, 같이 가야 돼요. 꼭 같이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살님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니야, 따라 와보시면 알아요. 예, 예. 제가 가서 꼭 알아볼 게 있어서 예, 예, 예. 좀 가보는 거예요. 일산까지 또 저를 불러갖고 또 어, 이거 잠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까? 예. 저거 치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신발 끈이 풀려졌어. 예. 네, 네. 잠시만요. 아, 스님도 운동하시는 신발? 아, 그렇죠. 운동하시죠, 저희가. 아, 스님들이 운동하시려는 거 몰랐네요. 아, 저희들 다 운동하시죠. 아, 이것도 이게 꽤 무겁네요. 아, 이거 자, 조심히 달아야 돼요. 아니, 이게 무게가 예, 나가네. 예, 예. 나는 굉장히 가벼운 줄 알았거든요. 뭐 사람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 보살님. 아유, 예. 아유, 나는 이게 엄청 가벼운 줄 알았는데. 꽤 무겁네요. 예, 뭐, 이거 옛날 버릇 나오면 안 됩니다, 보살님. 아, 이걸, 이거 사람 예. 때리면 큰일 나겠어요. 예, 예, 예. 이제 예. 그런. 버릇서 묻혀야 됩니다, 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 스님을, 니준 스님 모시고 왔어요. 예, 예, 예. 제가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저 여기 소문을 듣는데 이 스님 모시고 와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 그럼요, 그럼 가능하세요. 스님이 여기 안 오시려고 그러는데 아, 내가 억지로 모시고 아... 왔어요. 아니, 부사님, 부사님,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안 했... 제가 좀 소문 듣고... 아니, 저 아, 이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아유, 들어와 보세요. 아니, 어떻게 스님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들어와. 아, 스님을 점집에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미래를 보거나 앞날을 내다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유, 제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예. 제가 꼭 스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와봤으니까 예. 일단 오셨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셨으니까 따라 들어보세요. 그럼 그냥 보스, 그럼 보살님 저기를 하시죠. 아니, 저는 안 됩니다. 그... 유준 스님도 이런 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야지 여러 보살님들 챙길 때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유준 스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다 해서 제가 여기 또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배로 왔어요. 마음이 심란합니다 지금. 아유, 신나는 예. 거 알죠. 저도 신나납니다. 저도 신나네요. 저도. 아유, 그냥 앉아, 여기 옆에만 앉아 계세요. 그럼 제가 그럼 앉으면, 네. 부사님이. 앉아만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 부사님이.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여기는? 아니, 제가 좀. 예, 예. 한 1년에 한 번씩. 예. 예. 한번, 이렇게. 소문이 좀 난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한 해 한 해를 보고 있어요. 예. 네. 올해는 또 여기 선생님이 좀 잘 보신다고 해서 예. 제가 여기를 굳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스님을 모시고 사실 스님이 여기 오지가 되잖아요. 스님을 네, 이렇게 모시고 영혼도 모르고 네. 찾아왔어요. 스님을 이렇게 데리고 이런 네. 모시고 온다는 게 제가 말이 안 되죠. 올해 신 저기 신년은세요. 스님? 예. 제가 올해 하면 운수를 좀 보려는데 스님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보살님. 예. 죄송합니다. 우리 보살님이 아, 약간 보살님. 이 욕심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네. 많이 내려놓고 비워놔라 하는데 이 운세를 본다는 거는 욕심을 낸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으라고요. 아, 욕심은 버리지만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아, 이건 욕심이 아니고 제가 뭐 아들도 사업들 하고 하니까 그 가족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1년에 한 번씩 꼭 와요. 제가 지난번에 하루 먹더니 몸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입에 살살 녹아요. 고기가 되게 좋습니까? 예. 예.
어떻게 되시지? 그 여비나 시당이요. 아, 네, 저는 여비나 시당입니다. 아, 그럼 네. 그러면 혹시 민주당이랑 뭐 국민의 뭐 비슷한 건 어떤 당 어디 쪽 라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권입니까? 야권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여비나 시당이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 네. 연배가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춤추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이를 말씀을 얘기 안 하는 분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물어봐요. 네. 죽은지 아닌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요즘 옛날하고 우리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30대 맞습니다. 이거 감을 못 잡는데 이거 네. 아직 뭐 한참 젊으시고 화를 내는 제 선생님 제가 좀 목소리가 커요. 예, 네, 목소리 자꾸 네.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그냥 어떻게 저기 스님은 그렇게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태클 것이 것입니까? 아니 이게 왜 또 이렇게 그 불편해하실 수 인성이 노래 모르셔요?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 그 절이 아니에요. 예, 그게 절이 아닌데 왜 데리고 왔습니까 저를? 네. 뭐 신내림을 받으신 겁니까? 아, 네, 신내림 받았죠. 아, 언제 받으셨나요? 전 2019년도에 받았습니다. 19년이면 얼마? 한 5년밖에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죠. 그럼 원래 그 무슨 일을 하시다가 신내림? 저는 지금 좀 살이 좀 찌긴 했지만. 아, 이게 찐 겁니까? 네, 많이 찐 거예요. 그럼 뺐을 때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원래 필라테스 강사였어요. 어쩐지요. 네. 뭔가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그 몸이 많이 아프다. 네. 이쪽 일을 안 하면 아프다. 그런 경험을 하신 겁니까? 많이 했죠. 많이 아팠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이런 점집이나 이런 걸 가봐서 알게 된 겁니까? 저는 원래 점집을 안 다녀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 천주교였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 천주교였어요. 아, 천주교입니까? 네. 예. 또 목탁 치시네. 치지 마세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발로 점집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점집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너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무시했죠. 무시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아프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허리가 90도로 굽었었어요. 그래서 인사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제 예의가 많이 다릅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선생님 웃다고 볼 못 보셨어요. 네. 아니 제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수님이 기다리십시오. 이거 앞에서 좀 끌어야 됩니다. 오프닝이요. 네. 수님이 이 콘텐츠를 뽑으려면은 아니, 기다리십시오. 우리 선생님이 너무 웃으시느라고 이게 정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일단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보살님 소원이니까 네. 뭐 신년 운세를 한번 보시죠. 아이고 어머니 욕심 많으시네. 고집 세시고 누구 말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시고 여리고 그리고 그 상처받은 걸 되게 오래 가져가신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고 내 몸도 걱정이고 자식들도 걱정이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라고 하세요 지금. 근데 지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저희 할머니가 겉으로는 하호호 하고 계셔도 집에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롭다고요. 아들님이 딸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남편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하고 의지가 되고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줘. 아빠 얘기, 아버지 얘기하면서 이제 어떨 때는 하소연하기도 하고 저를 가르치는 아들이 또 이제 효자 노릇을 많이 하고 엄마 생각을 많이 해줘요. 다른 자식 부담도 그리고 이 아들이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 의지를 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아, 결혼을 안 하셨구나. 못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누가 어떤 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몇 분 계신 겁니까? 아들하고 딸, 큰아들하고는 다 짝이 있어서 걔네들 걱정은 안 돼요. 사실 보살님이 세 짝을 만나는 거 작은 아들 걱정이 제일 되지. 혼자 있으니까 제발 짝을 좀 만나서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살고 그런 거 그게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시고 눈 감고 잠들면 아들 걱정하고 아니 올해 운세를 혼자 있고 하니까 올해 운세를 보내니까 신년 운세 혼자 있고 하니까 저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네. 나는 거기 아들을 좀. 아드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저는 이 자리에 못 있겠습니다. 왜 아드님도 아니신데 왜? 부사님 아들을 보던 말던 저는 네. 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드님이 되게 성격이 세심하시네요. 꼼꼼하시고 맞아요. 정확하시고 앞뒤가 틀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앞에서 못할 말은 뒤에서 하는 것도 싫어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몰라, 엄마가 들을 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말해주는 거야. 얘기하세요. 여기 삼촌이야, 좀 예민해. 이 사람이 좋다가도 자기가 단점이 보이면은 막 안 보고 싶어. 겉으로 보는 거랑 속으로 보는 거랑 조금 틀리다. 겉으로 볼 땐 되게 밝고 막 걱정도 없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 근데 걱정 되게 많아. 사람한테 정 막 잘 안 주고 잘 안 믿어 사람.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 여기 오빠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약간 뭐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잘 되려고 하면 자꾸 막 밑으로 내려가려고 막 그러는 느낌이 조금 든단 말이야, 내가 들 때는. 근데 지금 좋은 운이 들었고 근데 지금 삼재긴 하잖아? 그 삼재인데 안 나쁜 삼재다? 좋은 삼재다? 복삼재다? 올해 운 되게 좋은 거 들어왔어. 올해 2024년도에 아무튼 작은 땅이라도 작은 건물이라도 잡으면 됐다 됐다 좋아. 그거 됐다 됐다 돈 많이 오른다? 근데 어머님 밖에 이렇게 돌아다녀. 아, 보살님. 네. 아니, 어떻게. 제가 밖에서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이제 다 보신 겁니까? 네, 다. 아주 네. 속 시원하게 봤습니다. 속 시원하게 봤습니다. 아주 잘 봐주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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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그냥 저를 꼭꼭 집어 얘기하고 예. 아들에 대한 그 성격이고 예. 뭐 이런 걸 진짜 속 시원하게 닮았어요. 예, 어쨌든 그럼 다 봤으면 일어나시죠 이제. 예, 예, 일어나시죠. 아유, 아쉬워서 어떡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쉽습니까? 뭐 또 찾아뵙죠. 그만하세요 이제. 네. 그만 좀 저랑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헛 둘 서이 넛.